어머니 오늘 뭐 하셔요? 오늘은요, 오이와 양파, 햄 양파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 피클을 다 먹을까 해요. 그래요. 그래서 오이를 다 써시나 봐요. 예. 너무 얇으면 이게 덜 좋아요. 조금 도톰해야 먹기도 좋고 좋더라고요, 먹어보니까. 이렇게 해갖고. 먹기 좋게 썰어 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네. 반 한번 썰어보세요. 반. 맞나? 예. 크기가 딱다 갈라지잖아요. 알았어. 됐어. 그만. 제가. 네, 요거까지 찍고 그다음 어머니 고추 좀 넣을까요? 고추 청양 조금. 고추들하면 얼큰한 게더 좋아. 네. 그다음 고추 썰어 주세요. 한두 개만 먼저 썰어 주세요. 자, 오늘 이거 양파하고 오이 아까 썰어 놓은 거 짜놨지 물만 들 거예요. 네. 물을 6컵.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까 조금 덜 들어갔으니까 조금 더 넣고, 간장은 1컵 반. 요거 장아찌 하실 때 항상 화이트 식초 사용하시죠? 네. 이거 화이트 식초 해야 맛있어요. 이것도 한컵반 들어가요. 동일한 양이죠? 네. 네. 소금. 소금은? 소금은 반 컵만 넣을 거예요. 아, 반 그냥 컵이요? 천일염 넣으시면 돼요. 반컵 정도만 넣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설탕가루가 네. 아까 물이 6개 들어갔잖아요. 네. 그거의 반. 세 컵? 예. 그럼 이렇게 다섯 가지가 들어가면 장아찌 물이 완성이에요. 네. 자. 지난번에 해서도 맛있었는데 오늘 또 맛있는 거 먹겠네요. 장아찌 이거는 다른 거 활용해도 돼요. 막 이거저거. 그래갖고 이게 끓이지 않고 편하게 드실 수 있어서 그게 편할 거예요. 설탕 왜 이렇게 잘안 나오냐? 뚜껑을 열까요? 잠깐만요, 열어봅시다. 2컵? 예, 3컵이요. 응, 3개 네, 들어갔어요. 네. 이렇게 해서 섞어주시면 돼요. 네. 수저 하나만 주셔요. 여기 왔어요. 네, 그래요. 완전 섞었으면은요, 네. 요거를 이 통에 담을 거예요. 네. 이 섞은 물을 여기다 부어주시면 돼요. 네. 다 녹았네요. 네. 끝. 네. 이렇게 해서 네. 상온에 한 이틀 정도 놔뒀다가 드세요. 네. 그럼 냉장고 넣고 드시면 맛있어요. 네, 그래요. 오늘 일단 하나만 네. 완성할게요. 예. 네.